현재 전자책 어플리케이션 이그 제모는 아이패드에서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발송배정 기술사님, 예. 박창수 기술사님 모시고 오늘 실무 영상 같은 거 찍어보려고 하는데, 발송배정 기술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수 있나요? 발송배전 기술사는 용어에서 나오는 그대로 발전, 송전, 배전 분야, 그리고 이제 기타 전기 분야에 대한 전기 설계, 감리,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총괄해서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전력 설계 분야, 특히 송전선, 변전소, 그리고 전기 철도, 신재생 에너지, 변전소라든지, 그리고 지중 가공 송전설로, 또 배전설로까지 설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사무실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무하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감리하는 건볼수 없지만,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아, 예. 그럼 잠시 후에 보여드리죠. 네네네. 예. 라고 써져 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가공 송전선로의 그 지중화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전기 철도 분야입니다. 전기 철도요? 예.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가공 송전선로로 됐지만은 여기 도심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중화 공사에 대한 전력 설계는 저희 회사가 또 여러 회사들과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생각하면은, 원래 이제 공기 중에 있었던 전선을 땅으로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5만 4천 볼트의 초고압 선로를 갖다가 지중으로 관로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시설물의 경우는 왕복 10차선의 큰 대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횡단 각도가 직각이 아니고 거의 평행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하는 데 있어서 난이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설계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심해서 그렇게 설계를 진행했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발송배정 기술사만이 할수 있는 건가요? 이제 여러 전기 분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고요. 토목, 측량 전부 다 이렇게 협업하지만은 정말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발송배전 기술사가 담당하고 책임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프로젝트 좀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송전선로 종단면도라고 하는데 아래쪽이 단면도고요. 위쪽이 평면도입니다. 그리고 사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철탑 부분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측량 회사에서 측량을 해서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송전선로를 이 측량 도면에 입혀서 이제 설계 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단 및 평면도를 볼것 같으면 이제 하단에 그 송전선로 선하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위험 시설물, 그리고 각종 지작물에 대한 그런 정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의 이도라든지 공학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도는 이제 전기기사에서도 나오는, 네. 실기에서도 나오는 문제인데. 예, 전선의 처짐의 정도를 이도라 그러죠. 네네. 예. 이렇게 되게 이렇게 곡선으로 다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기술사님이 다 작업하신 건가요? 이것은 이제 측량 회사에서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도 계산식에 넣어서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도면은 이제 강관압입, 지향성압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개착을 할수 없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지중으로 기계 장비를 통해서 굴착을 해서 거기에 강관을 압입해서 넣거나 지향성 압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당초 저희가 설계할 때두 군데의 지향성 압입 구간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이제 주로 채용되는 곳은 환경상 또는 문화재 관리상 문제가 있는 곳이라든지
좀 공사상의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지중으로 지상의 그 외형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지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접지계통인데요. 지중 송전설로도 그 CH 케이블헤드 철탑과 그리고 이제 전철 변전소까지 지중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시스라든지 그다음에 접속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지 포인트들은 접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본드 구간, 즉 ABC상의 시스들을 정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대지로 접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벡터적으로 ABC상이 합의돼서 0이 되게 되므로 시스 유기전압이 최소화되는 그런 접지 공법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죠? 이것은 공장의 전력 설비에 있어서의 그 보호계정기 정정 계산하는 건데요. 발송배정 기술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설계를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계정 계통은 전력계통 설계에 있어서 접지 설계와 보호계정 분야가 전력 설비 및 인축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계정 시스템은 이제 정정은 단선도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설계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서 이제 보호계정 정정을 위해서는 그 고장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보호계정 정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정 값들을 산출을 해내게 되고요. 정정 테이블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판넬이라든지 수배전반 등을 이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후에 이 정정 테이블에 맞춰서 시운전할 때 정정 값을 입력을 하고 또 시험을 해서 정상적인 내에서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한 업무 과정 속에서 설계하는 설계 업무를 하죠. 보호계정기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프로그램 이름은 뭔가요? E-TAP도 있고요. 파워 툴도 있고 사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많이 쓰이나요? 현재 E-TAP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저희 회사는 사임하고 그리고 E-TAP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달에 얼마씩 연마다 막 비싼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죠.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죠.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이런 데서 제한을 좀 받게 됩니다. 없어도 가능은 해요. 국가 프로젝트예요? 민간 프로젝트입니다. 민간 프로젝트인데 지중을 네. 사용할 수가 있군요. 요즘에는 인허가가 가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도심지만 지중으로 하고 왜냐하면 지중화 공사가 몇 배나 더 공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공이 편리하죠. 설계도 편리하고 시공도 편리하고 가격도 경제적이고 그래서 가공으로 많이 했으나 이제 도심지 같은 데서는 인허가가 쉽지 않고 요즘에는 시골 지역,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제 인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지중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지중으로 할 때 어디를 지나쳐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업무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경과지를 선정을 하고 그 경과지대로 시공을 했을 때 저촉되는 법률이라든지 또는 각종 유관기관들 가령 통신, 가스, 전력, 수도, 뭐 하수 이런 부분들의 설비들하고 인터페이스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피해서 또는 그들과 협의를 통해서 경과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민간 건물도 지나가나요? 밑으로? 민간 건물 지나갈 경우는 이제 그들에게서 땅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을 밑으로 지나가지는 않죠? 그렇죠. 대다수는 이제 도로를 따라서 진행하고 되고요. 주로 개착을 통해서 하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개착 위주로 검토를 하다가 이제 부득이하게 교차로 횡단이라든지 다른 시설물들이 선점하고 있는 경우 개착이 불가한 경우는 이제 아비 공법이라든지 이렇게 지중으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1호사는 저 정도면 엄청 높다고 하셨는데 보통
몇 미터 정도 되나요? 보통 30m 지형 지물에 따라 다른데요. 30m, 40m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짧은 경우는 그 이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1호사 전압 등급에 비춰서 76m 하면은 높은 측이죠. 이 업체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 발전소를 짓는 건가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갖다가 개통에다 팔고, 그래서 이제 전력 판매 요금뿐만 아니라 발전소 용량에 따른 또 수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사님께서 만드시고 있는 적지 전극이 새로 특허도 등록되고 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적지 전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접지전위를 0이라고 봅니다. 가장 거대한 콘덴서라고 보고요. 콘덴서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기기가 고장이 생긴다든지 잉여 에너지가 나오면 땅으로 접지를 시켜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전이나 화재나 여러 기기 고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접지인데요. 접지는 정상접지장, 우리 60Hz 상용주파수의 정상접지장과 또 과도주파수 성분에 의한 과도접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정상접지장 저감은 물론 과도접지장까지 저감하는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접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통상 10옴, 100옴, 1종접지, 예전에 1종접지, 2종접지, 3종접지, 이것은 정상접지저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과도접지저항은 이제 고주파수 전원에 대한 것이고요. 접지저항 저감 분야는 접지저항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대주와 접촉면적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대주와 접촉면적을 획기적으로 높였고요. 그 다음에 집합계수를 낮춰라. 접지 동봉을 가까이 여러 개 박을 경우는 서로 간섭이 생겨서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제품은 집합계수를 최적화했고요. 그 다음에 과도 이상전압이나 고장전류를 신속하게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 제품은 여기 날카로운 부분이 있죠. 침이 있어요. 그래서 침상접지 봉처럼 이 날카로운 침 사이로 과도 성분이 순식간에 이렇게 방출이 됨으로써 고장 전압이 머무를 사이가 없이 바로 방전이 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종래 접지 저항 저감 분야인데요. 일본에서 하는 방식은 이렇게 기존 메쉬 밑에다가 그물망을 넣어가지고 그 접지장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산악지 같은 데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동봉 같은 경우는 명칭은 동봉이지만은 실제로 안에는 강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피막 강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타입 과정이나 설치하고 그 여러 가지 현상,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 피막이 깨질 경우는 전부 소실이 돼, 몇 년 이내에 손실이 돼가지고 접지극이 형체도 없을 정도로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띠형 접지전극은 일본에서 했던 그 망처럼 망은 접지 면적이 넓어서 접지장을 저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표면적을 획기적으로 높였고요. 그 다음에 주접지선의 기능도 합니다. 이 망 같은 경우는 주접지선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게 쪼개져 있어서. 근데 저희는 이 프레임 자체가 주 접지선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침상 접지봉의 날카로운 부분을 메인 프레임에 나 있는 이 돌침 부분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띠형 접지 전극 사용 분야는 메쉬 접지가 사용되는 곳은 전부 다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접지 또는 침상 접지 그런 부분들에 다 통용이 됩니다. 모든 접지 전극이 사용되는 곳에는 전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과도 이상전압 중에 VFTO인데요. 평택에 있는 고덕 HVDC 변환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실험을 했었는데요. 띠형 접지 전극의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게 나타나가지고 현재 그 발주처에서 인정받고 현재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책자에서 네. 발송배정 기술사의 개념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면은 아까 전에 개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발송배정 기술사에 나오는 내용. 아 집합 개수. 집합 개수. 예, 집합 개수 부분 그다음에 접지극간 간섭 그리고 과도 접지 저항 이런 부분들은 기술사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네요. 네.